Times. 네, 아직도 대형 에어컨 한 대와 선풍기 두 대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여름이 끝나질 않네요. 지금 원래 한 8월 말쯤에 이제 더위가 싹 가시는 시기가 오잖아요. 네. 안 가셔요? 안 가셔요. 지금 9월 말이 다 돼가는데 왜 아직 안 가시는 거지? 그 약간 24절기가 이제 약간 좀 애매해지지 않았나? 예, 예, 맞아요. 네, 뭐 처서, 입추 뭐 이런 것들이 약간 유명무실해진 느낌이 좀 있어요. 입추가 말복보다도 먼저예요. 근데 계속 복날이야. 말복, 뭐 종복, 계속 후복, 있어요. 후복 뭐 계속 있나 봐요. 복. 그러게요. 비도 엄청나게 오고요. 비도 엄청 오고요. 며칠 전에도 또 비가 엄청 쏟아붓더라고요. 비가 오면은 원래 보통 한 이쯤에 늦여름쯤에 비가 오면 비 온 다음에 확 추워지잖아요. 네, 계속 더워. 비가 식혀주는 역할을 못해. 뜨거운 비가 내려. 네, 그래서 보통은 한 이제 슬슬 한 9월 중순 이 정도 되면은 약간 뭐 아침 저녁으로 좀 약간 쌀쌀한 이런 느낌이 나야 되는데. 뭐 난방 같은 것도 갖고 당기고 이래야 되는데. 네, 뭐 가디건 얇은 거 하나나 뭐 긴팔 입거나 이래야 되는데 뭐 지금 다 아직도 반팔 반바지 하고 있고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놓고. 네, 건우는 완전히 조금 긴팔 입다가 바로 반바지로 다시 네. 그래서 아직까지도 여름이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다 얼마나 급작스레 겨울이 될지 벌써부터 걱정이 되네요. 하여튼 환절기 여러분 건강관리를 뭐 매년 내년 네, 좀 더 신경 써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 신이치 우브카타 시그니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얼마 전에 엘르가든이 내한을 했어요. 아, 그랬나? 네, 내한을 해서 그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에서 메리미를 불러가지고 네, 이게 재결성한 다음에 거의 부르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래서 많은 팬분들이 오, 이거 메리미를 라이브에서 해주다니 하면서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엘르가든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신이치 우브카타 오늘 리뷰하는 이 기타의 시그니처의 주인장이 소속되어 있는 밴드고요. 호소미 타케시, 우브카타 신이치, 타카다 유이치, 타카시 히로 타카 이렇게 네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일본 치바현 출신 밴드인데 타카가 많아. 타카 네. 타케 카타 타카 타카 이러네. 타카하시 히로 타카는 혼자 두 개 쓰네. 좋네요. 일본 치바현 출신이고 1998년도에 결성을 했으니까 사실은 뭐 원로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제 두세기를 걸쳐서 네, 열심히 활동을 했었던. 98년도에 결성해서 활동을 하다가 2008년도에 이제 해체를 했죠. 네, 해체한 다음에 2018년도에 다시 재활동을 시작하고 10년이나 공백기를 그리고 그 이제 중간에 이제 다른 밴드들을 이제 각자 했었는데 이 신이치 우브카타를 보면은 그 밴드가 하나 더 있습니다. Nothing Carved in Stone이라는 밴드가 더 있는데 돌에 아무것도 새겨져 있지 않아요. 뭐 이런 뜻인데 엘르가든 잠깐 쉬는 동안 이제 그동안 눈독 들여왔던 그 베이시스트랑 그 이렇게 같이 팀을 꾸려가지고 네, 지금까지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엘르가든 조금 소개를 더 해보자면은 일본어로는 에루가덴 네, 에루가덴이라고 하고요. 그 라이브를 잘하는 밴드로 네. 굉장히 정평이 많이 나 있고 보통은 이제 큰 공연장 몇천 명 이런 데보다는 좀 몇백 명 몇십 명 규모의 그런 소규모 공연장에서 굉장히 그 많은 회차의 공연을 하는 걸로 아주 유명한 밴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좀 이제 이 밴드 멤버 몰라도 노래는 좀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 게 예전에 그 삼성 애니콜 광고의 삽입곡으로 이제 메리미가 사용이 됐었어요. 방금 말씀드렸던. 그리고 기아 자동차 소울 광고의 마이 페이보릿 송도 사용이 됐었는데 옛날에 한번 논란이 된 적도 있습니다. 그 하나금융그룹에서 그 광고를 하나 했었는데 이게 그 어떤 광고였냐면은 국뽕 광고였어요. 사실은. 이게 태극기로 하나되어 편이거든요. 태극기로 하나되어 편인데 일본 밴드의 노래를 썼다고 물론 영어로 부르긴 했지만 그래서 사실 분위기엔 되게 잘 어울리거든요. 근데 뭔가 약간 이게 의미상 맞냐 이런 논란이 좀 있어가지고 그때 잠깐 논란이 됐었던 Make a Wish. 사실 굉장히 뭔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노래긴 한데 태극기가 막 흩날리는 그런 그 일본 광고에 밴드. 일본 밴드 노래가 맞냐 이런 논란이 좀 있었던. 그래서 국내 팬들에게도 꽤나 익숙한 밴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엘르가든. 이번에는 우브카타 신이치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1976년생이고요. 코러스와 리드 기타를 맡고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기타를 잡았는데 원래는 드럼 치고 싶었는데 드럼이 집에 없어서 뭐 연습을 할 수도 없고 할 만한 데도 없고 해서 기타가 보여서 기타를 잡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굉장히 뛰어난 기타리스트가 되었죠.
뭐 작곡도 잘하고 그리고 핑거 테크닉도 상당히 좋군요. 훌륭한 그런 기타리스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엘레가든 데뷔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ES 335를 이제 사용을 했었는데 오늘 모델은 이제 355 모델로 저희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용하는 기타가 깁슨 플라잉 V, 뭐 ES 레스폴, 뭐 오팔리 이슈, 오사 커스텀, 골드탑 등 깁슨 기타를 엄청 많이 사용을 하는데 깁슨만 쓰는 것 같지만 팬더의 에스콰이어 모델 있죠? 완전히 원시적인 모델. 그리고 그레치의 캐니 팔콘, 사도스키도 사용을 하고요. 저거는 완전히 빈티지한 네네. 기타리스트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노래도 그렇고, 기타들을 노래도 사용을 그렇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펜타포트에서 메리미를 관객들과 함께 떼창을 하는 동영상이 상당히 화제가 되었는데 다녀오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아주 즐거우셨을 것 같더라고요. 부럽습니다. 네, 오늘 신이치 후부카타의 ES355 버전 2 모델 같이 리뷰해 볼게요. 162만 9천원이고요. 메이드 인 차이나. 전장은 108cm, 무게는 4.45kg, 두께는 43에 52 정도가 조감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아치백, 아치탑이 다 있어서 좀 두툼합니다. 12프렛 뒷둘레는 82mm. 그러니까 보니까 피지컬이 상당하죠. 무게가 4.45가 이게 사실 들면은 힘들거든요. 이 정도면은. 근데 개체마다 좀 차이가 있는 게 네. 또 이쪽은 좀 4.14, 14, 뭐 이런. 4kg대 초반에서 중반까지 이렇게 무게가 약간 뽑기 운이 여러분들께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색깔이 다 이쁘네요. 네, 색깔이 다 예쁩니다. 네, 지금 선생님이 들고 계시는 컬러는 올리브 드랍인데 이 올리브 드랍을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칙칙하고 생기 없는이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군복색이죠, 말 그대로 네, 국방색. 네, 국방색이. 그렇습니다. 화토 담요색. 그 색깔 올리브 드랩입니다. 네. 그리고 에보니가 있고요. 오. 식스티 체리가 있고 전부 다 색상이 아주 예쁘게 잘 예쁘네요. 이거 빠졌습니다. 잘 만들어. 네, 바디는 5플라이 메이플이고요. 세미 알로우 바디입니다. 글로스 맞아. 피니시가 적용이 되어 있고 내그 마호가니 라운디드 C쉐입 넥 그로버 로토매틱 튜너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엘르가든. 뒤쪽에도 아주 칙칙한 예, 네, 오. 올리브가 들어가 있고요.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네, 이번에는 너트 그래프텍 너트의 깁슨 010 네, 스트링이 사용이 되어 있고요. 너트 너비는 42.9768mm. 아, 네, 네. 굉장하죠. 네, 48mm. 42.98mm라고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에보니 지판의 지판 광렬 반지름은 305mm, 스케일 길이는 629mm, 22니켈 프렛이고요. 깁슨 57 클래식 험버커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투볼륨 투톤, 베리톤 하나 달려 있고요. 이게 이제 355이기 때문에 또 여기에 이런 옵션이 장착이 되어 있죠. 3웨이 픽업 셀렉터, 브릿지는 ABR1 락톤, 빅스비 라이센스드 B70 달려 있고요. 컬러는 선생님이 들고 계신 게 바로 오늘의 대표 색상 올리브 드랩입니다.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전하네요, 진짜. 자, 리어 피컨 먼저 듣고. 좋네요. 역시 어우, 깁슨 좋다. 57 클래식이 들어가 있으니까 퀄리티가 티가 나네요. 베리톤 장난 아니에요. 슥슥. 이 정도면 거의 기둥뿌리 다 뽑았죠. 완전히 가세가 기둥이 다 없어. 기운. 네. 오. 부자가 망해가는 과정을 오, 이렇게. 많네. 네. 와, 부자가 이렇게 망하는구나. 소리 좋습니다. 자, 마샬로 바꿔서 이제 부자가 되는 과정으로 네, 역으로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부를 얻어가는 과정. 네.
네, 부의 축적 과정을 네. 이렇게 봤습니다. 도로 망하는 과정. 야, 저 덮어놓고 쓰다 보면 그 짓골을 보면 하죠. 이렇게 조그만 AM 라디오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 맞아요. 아, 네 베리톤이 있으니까 되게 네. 다양하게 재미있는 네. 톤을 쓸 수가 있죠. 네. 프론트 픽업에서 오버드라이브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듀얼리스트 밟았고요. 팬더 앰프고요. 모래도 빈티지하네요. 네. 이게 1단인데 저 레드락 좋습니다. 아, 개인 잘 먹죠. 잘 먹어요. 뭐 57 클래식이니까 예, 뭐 그냥 쭉쭉 먹어요. 쭉쭉 먹어요. 네. 자, 이걸 가운데 놓고 2단. 3단에 놓으면 좀 역 페이지가 걸린 듯한 소리가 나요. 기타 엄청 잘 만들었네요. 좋네요. 네. 부드럽고 아주. 뭐 에피폰 치고는 사실 뭐 가격이 당연히 있는 편이기는 하지만 네. 저희가 이제 뭐 최근에 썼던 에피폰의 시그니처 중에서 조보나마사 시그니처 같은 경우에는 깁슨의 버벅이 두 개가 달렸었거든요. 네, 이건 180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에피폰에서 네. 이제 좀 깁슨 픽업이 장착된 시그니처 좀 좋은 모델들은 이제 100만 원대 후반까지 충분히 네. 가는 거죠. 마샬을 한번 딱 들어보면 휠이 빠고겠죠. 그렇습니다. 마샬 계획을 한번 아직 빅스비가 막판에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연주 그 공연 마지막에 빅스비를 신나게 눌러주십시오.
우와. 오, 좋습니다. 약간 그 입자가 좀 굵죠. 네, 아무래도. 입자가 확실히 굵어요. 네, 그래서 네. 입자는 굵은데 그러니까 좀 결은 보드라워요. 되게 보드라워요. 좋습니다. 네. 그러면 좀 신나는 느낌의 그런 엘르 같은 느낌의 좋습니다. 코드 진행으로다가 한번 네. 반주 묻혀서 좋다 기타 신나네요. 이야 반주를 잘하신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신이치 오브 카타 ES 355 같이 보셨습니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드릴게요. 위문 공연용 기타. 위문 공연용 기타. 네, 기타가 네. 신나고 네. 좀 튼튼하고 네. 진짜 군복 입은 기타. 아 좋습니다. 약간 그 군인들이 네. 이 기타를 들고 듣고 막 열광할 것 같은 것 네, 그런 느낌의 네. 기타. 위문 공연용 기타. 네. 알겠습니다. 저는 Marry me 말고 Buy me. Buy me. 좀 네. 사주세요. 네.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좋네요. 엘르가든 가격도 좋고 Buy me. 네. 정도면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바로 스쿼드 한번 해볼게요. 네. 저...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29,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은 78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29,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은 77, 평균은 77.5로 그때 조브나마스와 했었을 때보다 2점 정도 오히려 올랐습니다. 좋네요. 신이치 오브 카타 이렇게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역시나 에피폰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건 좀 독특하네요. 저 트레몰로 있는 데가. 다음 시간은 그쵸. 이게 150주년 기념 쉐라톤이거든요. 우와. 176만 원. 오히려 지금 시그니처보다도 더 비싸요. 굉장히 우와, 특이한 선생님이 네, 말씀하신 지금 저 브릿지가 에피폰 락톤 튜너매틱 트레모톤 위드 인디언 로럴 인서트 앤 포일 E 로고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 그러네요, 네, E 로고가 이렇게 포일로 들어가 있는 인디언 로럴 나무에다가 E 로고를 박아놓나 봐요. 신기하네요. 야, 인디언 로럴 인서트가 있는 브릿지. 네. 어쨌든 기념 모델, 150주년 기념 모델. 올해도 됐네요. 진짜 야, 150주년이라니. 네, 다음 시간에 쉐라톤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